지난 17일 인도 서벵골주 다르질링 인근에서 화물열차가 앞서가던 여객열차를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레인 슬로 자라 타 다레가 피치세 마르 4파스 팔렛 기야 뒤에서 들이받친 기차의 객차는 마치 공중부양하듯 하늘 위로 떠올라 있습니다.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열차 사고에 인도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철도망을 가지고 있고 연간 이용객은 77억 명이 넘어 압도적 세계 1위입니다. 그만큼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작년은 악몽 같은 한 해였습니다. 6월 2일 오디시아주에서 열차 석대가 연쇄 충돌해 무려 29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8월 26일에는 열차의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숨졌고 10월에는 잇따른 두 번의 탈선 사고로 총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은 사고에 모디 총리는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철도부 장관의 사임을 요구한 등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노후화 문제. 인도 철도의 98%가 영국 식민지 시대에 건설돼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를 막아줄 중요한 장치인 충돌 방지 시스템 또한 전체 노선 중 단지 5%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괌이라도 문제입니다. 지난 14일 뭄바이 타네역, 열차가 도착하자 물밀듯이 승객들이 몰려듭니다. 이 와중에 인파에 떠밀린 한 여성이 열차 밑으로 떨어졌고 다른 승객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복잡한 열차에 위태위태하게 매달려 가다 보니 추락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혼잡하고 위험한 교통수단이지만 인도 국민들이 열차를 선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 10개 중 3개가 인도 도시일 정도로 인도의 도로 사정은 열악합니다. 거기다 보조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싼 요금도 국민들이 열차로 몰려드는 이유입니다. 트레인에 타는데 또 달 लगता है डर तो सबको है लेकिन क्या करे गरीब आदमी हूं काम काम तो करने पड़ेगा काम उतना मिलता नहीं है अपना जगह पर या मरूं या जीऊं पेट को देखना है या पेट के लिए जाना पड़ेगा 사고의 원인에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작년에만 소와의 충돌 사고가 13,000건을 넘을 정도로 동물들도 열차 안전의 위험 요소입니다. 작년 8월 아쌈주에서는 코끼리 두 마리가 열차와 부딪혀 죽는 바람에 열차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26년을 목표로 일본 신칸센 고속차를 도입하는 등 철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노후화된 철도망에 대한 유지보수 없이 현대화에만 치중할 경우 더 많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인도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